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, 오늘은 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예상하셨겠지만 거북이를 지금 현재 집으로 데려온 상태고요. 처음에는 이 야생 거북이를 직접 보고 잡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, 혹시나 이게 천연기념물 남생일 수 있다 생각해서 잡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, 또 검색해보니까 남생이와는 좀 생김새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데려왔고, 데려와서 어제 영상 올리고 댓글들을 좀 보니까 뭐 리버쿠터라는 종이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제가 그쪽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.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종이 두 종이 나오는데, 페닌슐라쿠터랑 리버쿠터, 이 두 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두 종 다 뭐 보호종 그런 건 아니고요. 보통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면은 붉은기 거북을 많이 떠올리시는데, 얘네들도 특별히 뭐 애완종이다, 보호종이다, 뭐 교란종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붉은기 거북이랑 예 마찬가지래요. 풀어주면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니까 붉은기 거북하고 마찬가지로 유해 종이나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잡았기 때문에 뭐 다시 풀어주진 못하고 지금 얘를 키우던가 거북탕을 해먹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, 저도 이제 뭐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준하님인가 그분이 붉은기 거북을 요리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을 보진 못했는데 뭐 이거 맛있나? 구워 먹으면 맛있나? 뭐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나서 뭐 그렇게 막 정은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요리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되던가 해서,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? 얘를 거북탕을 만들까요? 아니면은 저기 좀 키워볼까요? 일단 거북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, 얘기를 나누시죠. 자, 보시면은 예, 이렇게 생겼어요. 뭐 따로 수족관이 없어서 임시로 이렇게 200박스에다 물 담아서 이렇게 해놨는데, 키우게 되면 이제 좀 넓은 데로 해가지고 좀 꾸며줘야 되겠죠. 근데 아직은 좀 그럴 생각은 없고, 보시면은 이 붉은기 거북하고 틀리게 목 옆에 그 붉은 무늬가 없어요. 크기가 커요. 예, 제 손바닥만 합니다. 한 22-23cm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등간만 한 22-23cm. 그리고 얘네는 좀 보니까 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네. 똥을 많이 싸요. 예, 지금도 물을 한번 갈아주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똥도 굉장히 많이 싸고, 배를 보여줄게요. 배를,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 배가, 배 무늬가 아예 없는 완전 노란색이 페닌슐라. 근데 얘는 무늬가 있죠. 그래서 리버쿠터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무늬를 보면은 검색해보니까 많은 사육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뭐 사육하는 데는 그분들 정보를 얻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, 문제는 사육을 하느냐 이놈을 영봉탕을 끓여먹느냐, 둘 중 하나인데, 일단은 먹던 키우던 깨끗하고 봐야 되니까 등갑을 좀 씻겨주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씻고 나니까 이렇게 등갑도 선명해지고 깔끔해졌네요. 근데 얘가 아직은 적응은 안 돼서, 얘네들이 원래 잡식성이거든요. 옛날에 잠깐 거북이를 잠깐 그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 벌레 같은 거 저도 잘 먹더라고요. 어제 귀뚜라미를 넣어줬는데 아직 적응이 덜 됐는지 먹진 않더라고. 자,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. 얘를 거북탕을 해 먹을지 키울지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